이야. 뭐 진짜 와 이게 다 A야. 이야. 야,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네. 어머, 다 AAAA. 야, 대박이다, 얘네. 우와. 사기다, 사기. 너네가 서울대로 가야겠다. 얘네가 서울대로 가야지. 100점. 대단하다, 진짜. 아. 저는 이번 기말 지필고사에서 올백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뭐야? 우와! 중3이 올백? 초등학생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치. 네. 초등학교 때도 쉽지 않죠, 사실. 맞아. 그림도 잘 그리는 거야?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미술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뭐야? 얘네 또 정말? 야, 그린 거라고 얘들... 가운데 거 사진은요? 뭐야? 바이올린을 하고? 어머! 뭐 예체능도 지금 너무 잘... 자랑하러 나오셨구나 또. 진짜 자랑하러 나오네. 저는 아쉽게 하나를 틀려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어머! 인생은 내 수준이 전과목 다 합쳐서 하나? 무슨 뭐 틀렸는데? 과학 하나?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서울대 미대를 한국대 수의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멋지다. 이야. 호창창을 받았어요. 예상. 어머니 잠깐 저거 좋고. 방금 나 봤던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아닌데 충남 도지사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어머머머머머. 진짜. 아니 도지사상은 진짜 쉽지 않은데. 오 대박이다. 이야 너무했다 진짜.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애들이랑 붙게 될 텐데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국 단위에서 붙을 텐데 아, 이제 점점 두려운 마음에 비처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귀여워. 둘이. 야, 뭐, 아니 그냥 손을 멀리 뻗어. 아, 귀여워. 오 부러워. 세상에 어머님 너무 부럽다 정말. 아,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전교 1, 2등이 나와서 저의 공부법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전교 1, 2등도 아니고 도지사 상을 그렇죠. 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한번 받는 거예요? 금산 군수 충남 도지사 상. 아니 내용이 대한민국 미래 주역이 될 위 학생을 충청남도의 자랑으로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자 예쁘셨다. 충남의 자랑이야. 인삼보다 유명한 거야 지금. 유명하죠. 지역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고등학교가 예. 전국구가 이제 모이니까 이게 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다. 여고 들어가기 전에 거기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아 미리 탐색. 이거 원래 엄마들이 하는데 알아서 애들이 하네. 네. 아니야. 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1등급 받으려면은. 반에서 무조건 1등해야 돼. 다양하지 5반인데. 할 수 있겠어? 아, 4명 하더라. 이거 이건 아니면 진짜로 치열하겠다. 뭐가 고민이신지는 알겠네요. 너 무서워? 이거? 응. 다른 거? 아, 내가 가서 잘 못할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 또 안 한 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눈에 불키고 하겠어. 너도 불키고 하면 되지. 마인드 좋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고. 걱정된다고. 못할 것 같다고. 아유 불안하겠다. 걱정되고. 좀 약간 두려워.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만나는 거니까 엄청 설레기도 하는데 두려움도 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다고들 하니까. 그렇지. 교육이 좀 어려워지긴 하니까. 그리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고. 근처에 금산역으로 진학하는 중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중학교 한 6개 정도. 아, 6개 네. 정도? 그러면 그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이 싸우는 거네. 아, 전교 1등 자리 하나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한 거 이해 가네. 네, 타 지역도 또 와요. 대전에서도. 타 지역도. 아, 대전에서도 네. 가는구나. 전교 1등끼리 모여도 잘못하면 10등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하고. 학교 받고 싶어?
아 근데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해. 그냥 학원 다니기 싫은데. 학원도 안 다녀요? 학원 안 다녀요? 네. 아 시골 안 나오겠네. 아이 나 진짜 맨날 진짜.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해. 그냥 학원 다니기 싫은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 요즘 프린트만 받고 싶어. 그래? 나 뭐 할 거면 무조건 수업 받고 싶은데. 선생님 거기 선생님 찍어주잖아. 뭐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다. 학원 그치, 가고 싶구나. 맞아. 그냥 그 스케줄도 다 알아서 잡아주는 게 좋더라. 응. 매일 테스트 보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애들이 그건 부러워. 응. 진짜 안 다녔어요 학원을? 공부 학원은 안 다녀봤어요. 공부 학원은 안 다녀봤어요. 예체능도 학원 안 다닌 거예요 그럼? 네. 그 뭐 미술 예체능도 그 아까 바이올린 아까 바이올린 바이올린 나왔었죠. 저 그거 학교 방과후에서 정말 네 한 거예요. 근데 실력이 저렇게까지 된다고. 와 얘들 진짜 잘 공부 애들인가 보다. 아니 근데 본인들은 정작 학원 안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지는 않았어요. 학교 수업 집중해서 듣고 반복하다 보면은 와 지금까지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전형적인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말이야.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나는 이런 애들 좀 낫고 좀 가르치고 싶어 내가. 속이 꽉 찼어. 어째 이게 꽉 찼어?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왜냐면 아 진짜로 진짜 어머니 좋은데 걱정도 많아요. 네. 아니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돈이 얼마가 세이브가 된 거야? 그렇죠. 전교 1, 2등인데 맞는 말이야. 그렇죠. 교육을 하나만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최고 멋진 거야. 최고의 힘내도 맞아 맞아. 뭐해? 고등학교 고등학교 찾아보고 있어. 고등학교? 아 여고? 응. 막 호경이는 자기가 5등 안에 못 들 것 같대. 아니 근데 언니 진짜 5등 안에 못 들 것 같대. 안 돼 내 새끼. 안 돼. 야 2등급도 잘하는 거 같아. 5만 원. 근데 진짜 서울대 가려면은 3년 내내 1등해야 돼. 고등학교에서? 이게 총 한 6명 들어간 것 같은데. 겨울방학 때 조금만 더 좀 해봐. 은주 예? 할 수 있어. 궁금한 게 이렇게 공부를 1, 2등 잘해 전교 1, 2등 하게 되면은 특목고 이런 데 진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왜 일반고를 진학하게 됐는지. 특목고 가면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돈까지 그런 생각하면 거, 세상에 엄마 돈 세이브 많이 해놨는데 예쁘다. 여고에 가면 농어촌을 쓸 수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전형.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기회 균등 전형, 지역 균등 전형, 수시제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꼬민이가, 호경이가 가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균등 전형으로 서울대를 꼭 가가지고 맞아. 거기서도 학점 너무 잘 받아서 정말로 이런 수시제도가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걸 두 학생들이 직접 입증을 또 해줬으면 그러네, 좋겠어요. 그러네요. 진짜. 야, 어머니 왜 눈시울이... 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1등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엄마가 불안해하세요. 아, 그래서 지금 눈시울 보이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을까요? 1등 해야 된다는. 아니, 조정식 선생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오는 줄 알았으니 할 수 있을까요? 그 감동이 아니었구나. 자, 성적표로 공개할 시간인데 긴장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아, 나 궁금해. 되게 궁금해. 올 백. 아, 시원하게 보세요. 마음 편히. 올 백. 와, 학생부. 이야. 뭐 진짜 와 이게 다 A야. 이야. 야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네. 어머 다 A. 야 대박이다 얘네. 와 사기다 사기. 너네가 서울대를 가야겠다. 얘네가 서울대를 가야지. 진짜 그러니까. 가야 될 애들. 좋은 모범을 보여야지. 정말 가야 될 애들이다. 호경이는 여학생 체력 왕도. 어, 그것도 좋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저기 예체능은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와, 완벽하니까 예체능도 이게. 그러네요. 바이올린 연주에도 관심 많고 음악적 진짜. 재능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됨 이런 것도 멘션. 나도 기대된다. 아 여기 되게 자세하게 써준다. 눈이 아플 정도. 아, 이게 자세하게 써주는 건요. 얘들이 기대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아. 보통 생활기록부의 두께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신뢰감에 기대.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니 선생님들이 장문으로 했어. 아 진짜 좀 어머니. 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성적표를 매일 받으며. 성적표를 받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지역이로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서 항상 오만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혹시 있나요?
요거 어차피 만점을 받았는데 어떤 수준인지가 학교의 내신 학교 시험이 그거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문제지. 100점. 대단하다, 진짜. 문제 난이도가 네, 좀 많이 쉬운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쉬운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영어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서술형도 없고. 아, 서술형도 없어요? 네. 호경이 영어 만점 안 나왔던 적 꽤 있지? 네. 왜, 왜? 네? 이게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 알고 풀지 않은 문제들도 몇 개씩 있어요. 아, 이제 시험지를 보니까. 아, 뭐 나오네. 대박. 결과지만 봤는데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이야. 네. 그러면 수학은 어때요? 쉬워요? 그러니까 오래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기본 문제들이 많아요. 기본 문제. 그럼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 쉬워. 쉬워서 그래. 얕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만한 기준인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함부로 얘기를 못할 수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전국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산 여고에서도 극상위권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돼. 네. 상황이. 불안감이 많아. 저희도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와, 본격적으로 해부해보고 싶습니다. 아, 해부하고 싶다. 아, 그렇게 정말 잘 나왔어요. 과정 진짜로 그냥 다 넘어갔을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네. 전 갈게요. 공부하나 보다. 누구, 언니? 엄마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스토리 수학 3장에. 괜찮아, 오빠. 스터디 플래너. 일단 시간 안에 얼만큼 할 수 있냐. 이것만 보고 짜는 거야. 2강? 재밌어? 호경아, 너 공부 안 해? 넌 안 해? 호미 아까 들어갔는데? 공부해 가서. 아, 이게 호경이는 정말 들어가라는 말 안 하면 안 들어가는구나. 꼭 이게 방해해, 또 이렇게. 언니 뭐 하냐, 슬쩍 가갖고. 뭐 봐? 뭐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아까 그거 플래너 하잖아. 아, 플래너. 아, 똑같이 적는 거야. 계획을 잘 못 세워가지고 그냥 호민이가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P구나. 어, MBTI가 다르구나. 네. 당식 A. 당식. 제일 앞부분이네요, 이제. 지금 냉철하게 보고 계시네. 저렇게 꼼꼼하게 저렇게 봐야 될 건가요? 아니, 굳이. 그냥 문제 그냥 바로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수업을 들었으면 그냥 갈 텐데. 그러니까. 막혔구나, 저 부분에서. A제곱 플러스 2는 4. 아, 몰라. 세계형 제곱인데, 그냥? 물음표. 야, 저거는 그냥 설명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는 거 아니야. 이뻐서 그래, 이뻐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또. 모르는 문제는 정승재 선생님이 한 문제 가지고 오래 풀어보면 좋다고 해서 끝까지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답 좀 보지 말고. 그게 저건 아니잖아. 저 문제는 아니야. 저 문제는 아니잖아. 어? 저건 기본 개념이라서. 문제점 발견.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 그걸 못 풀었다라는 것은 사고력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개념이 완벽하게 습득됐으면 그다음부터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얘기지 그 정도 개념 수준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생각할 아, 필요가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 부족한 거다. 같은 문제구나. 2xy제곱, 16x제곱. 언니처럼 연습장에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암산을 해서 하는 거네. 수학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동생이? 빠르네. 감이 좋네.
A, B, C, B, C. 아니 두 명이 쌍둥이라서 똑같은 문제 지금 그러네. 바뀌었어. 어, 어 풀었어 풀었어 동생. 빨라 빨라. 오. 오 끝냈잖아. 에이? 아 또 하나 틀렸어. 또 하나 틀렸구나. 아 저거는 뭐. 언니 다 맞았겠지 뭐. 어? 아. 동생 윈. 근데 좀 나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너무나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너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수상 다 끝났어요? 저는 수상 다 끝났고 어. 근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도 듣고 문제도 다시 풀고 있어요? 수하는 한 번도 안 왔고? 네. 어. 그다음 호민이는? 저 수상 총 3단원이잖아요. 어. 거기서 2단원까지만 끝내고 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듣고 있어요. 다시 강의. 세 번째 그 도형을 안 한 이유는 뭐야? 같이 나갔거든요, 수상 시작할 때. 근데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조급하잖아요. 조급해가지고 조급해서? 이렇게 하다가 호경이가 수상 다시 돌린다고 하길래 아, 야, 그러지 마. 니네들 지금 성향이 너무 달라서 아까 잠깐 있는 것만 봐도 다르게 수학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좀 많이 다른 편이라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근데 수하도 아직 시작할 생각도 안 했는데 수상의 세 번째 단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신중한 건지 아니면 너무 느긋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 아... 수상 정도는 1학기 거니까 끝내볼 생각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한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선행은 찬성하시는구나 현행이죠? 현행이라니까 아, 현행. 현행입니다 아니, 선행이 아니죠 어. 이제 고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볼 중간고사가 고1 과정이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한 번 정도뿐이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등학교 가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절박한 모습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 좀 비디오랑 약간 다른데라는 생각도 아~ 약간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난이도가 낮게 설정된 게 약 쥐약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시겠다 미국 초등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어봐. 아이고, 아이고 한숨 나왔어 우리 정씨 쌤. 왜 왜? 뭐 하는 거야? 단어 찍는구나. 단어를 하고 왜? 그냥 사진 찍어서 바람 볼 수 있어. 아이고 하고는 뭐 쓸 수 있죠. Heredity. 발음 나오. Heredity. 문단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읽어요. 이거는 좋은 습관일 수 있죠. 동생은 다를 것 같아.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석하고 그 답지에 해석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랑 조금 비교해보고 지문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형광펜으로 쳐놓고 또 외우는 것 같아요. 공부법이 약간 진짜 다르네. 완전 다르다. 근데 네. 양쪽 다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언니가 단어를 외웠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부터 암기를 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호경이도 일단은 칭찬해줄 만한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제대로 학습을 해석이 되는지를 적어보고 아웃풋을 내보는 건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눈으로만 보면 내가 해석이 된다고 착각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일단은 칭찬은 여기까지. 지금부터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 아~ 일단 첫 번째 학습량이 일단은 굉장히 적습니다 둘 다 아니면 호경이면? 둘 다요 둘 다? 둘 다요 둘 다요 제가 아까 그 플래너 적는 거 봤잖아요 학습량이 지나치게 적은 학습량이 영 단어씩은 매일매일 외우니? 단어장으로 보고하는 건 15개 그걸 하루 15개 정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 예, 예. 맛만 보고 덮는 거죠 계속. 아마 얘들 그거 단어 외우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별로 의미도 없는 일인 거죠 그 정도로 단어 외우는 수준이면 서울에서 지금 요 또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와 하루에 단어 100개씩요 와 그렇구나 네. 어머니 지금 입 찢어질 뻔한 거 알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난이도도 너무 낮아요 학습 난이도 낮다 아까 그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네
거를 본다고 하던데 네.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습은 전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걸 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국 중학교 교과서보다 쉬워요. 예, 맞네, 굉장히 맞네. 좀 유사. 학습은 너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가야 학습이에요. 그렇지. 나한테 좀 어려운 게 있고 도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처럼 땀이 나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예 수준에 맞는 학습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Ready?